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혼인 후 한참이 지나서야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이다 보니 부부는 누구보다 아이를 귀하게 키웠고 아이는 또래들보다 총명하고 영특하게 자랐습니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앞날이 궁금하여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쳤습니다. 점쟁이는 아들의 사주팔자를 뽑아보더니 평생 빌어먹을 신세라고 하며 사주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고 나오니 아버지는 그날로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이유를 물었더니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점쟁이에게서 들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은 아들은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길로 집을 나가서 팔자 때문이라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모는 지금껏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왔는데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간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빌어먹는다고 날마다 걱정하면서 사시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뜻을 굽히지 않고 졸라대니 부모는 고민 끝에 결국 허락하였습니다. 아들은 약간의 노잣돈과 필요한 것들을 챙겨 집을 나가자마자 다른 점쟁이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팔자댐을 하러 가는 길이니 제게 각자 사주팔자를 하나 써주십시오. 반드시 큰 벼슬을 하고 부자가 되어 잘 살 팔자라고 써주셔야 합니다. 점쟁이가 아이의 사연을 듣고 불쌍히 여겨 가짜 사주팔자를 한 장 써주었더니 아이는 그것을 옷섭에 넣고 실로 꿰맨 후 길을 떠났습니다. 집 떠난 아이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 글방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운 좋게 그곳에서 마당도 쓸고 집안일을 하면서 동양글을 배웠습니다. 아이가 똘똘하고 워낙 부지런하여 글방 훈장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 어깨 너머로 글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글방 훈장은 아이가 항상 자기 옷섭을 꼭 쥐고 애지중지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 아주 귀중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 물어보아도 아이는 그냥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훈장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아이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훈장은 몰래 아이의 옷섭을 살짝 뜯어보았습니다. 옷섭에서 나온 종이를 펴본 훈장은 기막히게 좋은 아이의 사주팔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사주팔자를 알게 되자 훈장은 그 아이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훈장은 아이를 함부로 부려먹지 않고 글공부를 제대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할 때도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밤에는 따로 불러 한 번 더 가르쳤습니다. 워낙 총명한 데다가 훈장이 직접 끼고 앉아 아이를 가르치니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자 훈장은 더 이상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나라에서 과거를 본다는 방이 붙자 훈장은 아이에게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비록 어깨 너머로 글을 시작했지만 남보다 못하지 않으니 꼭 급제해서 돌아오너라. 훈장은 아이가 한양까지 갈 수 있도록 말과 노자까지 두둑하게 챙겨주고 경마자비까지 딸려보냈습니다. 아이의 사주팔자로 보아 과거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훈장 덕분에 과거를 무사히 치른 아이는 보기 좋게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까지 얻어 돌아왔습니다. 글방과 마을에서는 며칠 동안 잔치가 벌어졌고 훈장은 훌륭한 스승이라는 소문이 퍼져 글방에는 공부하러 온 아이들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훈장은 그제서야 아이에게 옷섭에 들어있는 사주팔자를 몰래 봤다는 이야기를 하며 분명 크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웃으며 자신이 가짜 사주팔자를 품고 집을 떠나게 된 일을 세세하게 말해줬습니다. 훈장은 가짜 사주팔자의 소금꼴이 되었지만 어쨌거나 아이는 급제를 하고 자신 또한 훌륭한 스승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기에 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그동안 생사를 모르던 아들이 몸성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느덧 성인이 되어 벼슬까지 얻어가지고 찾아오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처음 받아온 사주팔자와는 다르게 아들은 그 뒤로 점점 벼슬이 높아졌는데 훗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주팔자처럼 큰 벼슬을 얻고 부자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